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최근 입찰 결과가 나온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문제와 광복절 하루 앞두고 타결이 됐죠. 네, 개성공단 협상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라는 이 차세대 전투기 구입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찰이 있었는데 주요 기종들이 다 탈락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조 연구원. 네, 이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2016년부터 8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운용비용까지 합치면 뭐 최소 10조 원은 넘을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증액이 가능해서 계산상으로는 이 8조 3천억 원보다는 더 많은 최대 9조 9,600억 원까지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어떤 기종들이 차세대 전투기로 이렇게 거론이 되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미국의 이 로키드 마틴사의 F-35라는 기종이 있었고요. 미국 역시 미국의 보잉사의 F-15SE 그리고 유럽 항공 방위 우주 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이렇게 이게 세 개 기종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지난 이제 16일이었죠. 이게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 로키드 마틴사의 F-35A와 유럽 항공 방위 우주 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탈락을 하고 보잉사의 F-15SE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네, F-15SE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 기억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제 이 로키드 마틴사의 이 F-35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전부터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F-35가 성능 면에서도 뭐 가장 뛰어나다고 이렇게 평가되어 왔었고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한미동맹의 관계상 이미 F-35가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었던 거죠. 2012년 초에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1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들도 군이 운용 적합성과 기존 공군 전투기와의 상호 호환성 이런 것들을 들면서 F-35가 사실상 뭐 낙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 해왔던 상황이고요. 네, 이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구조상 우리나라가 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 결국 뭐 제일 좋은 F-35 내정설이 이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문제나 이 성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F-35는 아직 개발이 완성되진 않은 미완의 전투기입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전투기의 결함이 나타나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보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투기 비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이 F-35 전투기 60대와 관련 장비, 부품, 뭐 훈련, 군수 지원 등의 비용을 합쳐서 이 계약 금액을 산정해 본 걸 확인해 보니까 이미 10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조 1,230억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이 이제 8조 3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훨씬 초과한 상황이었죠. 네. 심지어 뭐 비행 테스트도 못한 상황 이런 상황들이 뭐 지적이 되고도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도 많이 불거졌었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제 전투기들은 비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F-35뿐만이 아니라 F-15SE도 보잉이 기존에 있던 F-15 기체 내부에 무기를 장착하고 꼬리 날개를 눕혀서 스텔스 기능을 첨가한 기종인데요.
이건 아직 시제기, 그러니까 시험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가 한 대도 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제한된 도면상의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F-15SE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요구하면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테스트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로키드 마틴의 F-35 같은 경우에는 시제기는 있었는데 아직 개발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비행 중인데, 이게 시험 비행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시험 평가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F-35는 조종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행 테스트 일정에 맞춰서 한국 공군 조종사가 F-35를 조종을 위한 연습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비행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키드 마틴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던 거고요. 뭐 미국 조종사가, 그래서 한국 조종사 말고 미국 조종사가 F-35를 조종하고 우리 공군 평가단이 지상 원격 계측 장비를 통해서 전투기의 주요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의 데모 비행조차도 이렇게 거부를 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일하게 이제 실제 모델로 대응했던 게 유로파이터였는데요. 한국 공군이 요구한 뭐 최첨단 전자레이더 등은 아직 탑재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완전한 상황에서 또 이 역시 시험 비행을 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거론되었던 3개 비행기 전부 다 제대로 된 비행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면 뭐 당연히 부실이나 졸속 선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불거졌던 내용이니까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제 이명박 정권 임기 말인 2012년 10월에 전투기 기종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계속 밝혀왔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뭐 졸속 선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현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거고요. 뭐 근데 지금이라고 별반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제 무기를 사야 되는 상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전에도 이 그 보잉사의 이 F-15K를 비롯해서 이 프랑스 다수사의 라팔이나 유럽 4개국 콘소시엄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러시아의 뭐 SU-35기가 이제 각 축전을 펼쳤던 이 1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 때도 이 F-15K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도 결국 뭐 한미동맹의 영향으로 최종 낙찰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과정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고요. 입찰을 했으니까 이제 기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F-35 기종이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F-35는 아직 완벽히 완성된 기체가 아니고 계속 보완을 해야 할 상황이 나오면서 비용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가격에 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되어 왔었던 거고요. 실제 이번 입찰에서 이 방위사업청이 정해놓은 가격 가이드라인인 이 8조 3천억 원을 훨씬 넘었던, 그러니까 제출했던 가격이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F-35가 그렇고요. 유로파이터는 또 왜 떨어졌습니까? 네. 유로파이터는 8조 3천억 원 이하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이유로 유로파이터를 탈락시켰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복자냐 단자냐 하는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요. 복자 항공기라고 하면 보통 전후방석 조종사가 둘이 타는 비행기고요. 단자라고 하면 좌석이 하나라는 거죠. 혼자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타는 것이 한 명이 타는 것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유로파이터 입장에서는 이 8조 3천억 원에 맞추긴 했지만 두 명이 타는 것을 원래 애초에 하겠다던 이제 한국 정부랑 이야기를 해오던 과정에서 두 명이 타는 기체를 애초에 하겠다던 대수보다 줄여서 이렇게 입찰을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약속 위반이다. 한국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약속을 어겼으니까 뭐 탈락시킨다 뭐 이렇게 그거는 뭐 말은 틀리진 않는데 이 좌석 비행기 복자 단자 이 문제가 기종 탈락을 시킬 만큼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예, 보통 이제 뭐 복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긴 합니다. 교관이 같이 타서 조종사를 지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명이 같이 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행 중 의무를 분담해야 할 필요가 많을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은 이제 기술 등이 발전을 하면서 복잡한 공기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기체 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던 F-35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복좌가 없는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탄약 이유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을 이제 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유로파이터 측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최종 계약 전까지 복좌기, 이제 인승 전투기 대수 등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협상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제 일요일 오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아무런 통보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파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8조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걸 사전 이제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잘랐다 뭐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희우라는 이제 충남대 군수체계 종합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미디어오늘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이 이제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미국 기종이든 유럽 기종이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유로파이터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 주요한 이 두 개 기종이 탈락을 하고 이 보잉사의 이 F-15SE 기종만 남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뭐 도면상의 전투기일 뿐이고 이제 시제기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실제 차세대 전투기로 경합했던 기종은 이제 좀 유로파이터와 F-35였었던 거고요. F-15SE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능면에서 당연히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F-15S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미국의 보잉사가 한국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 마땅한 기종이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기존에 있는 이제 F-15를 일부 개조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온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요구하면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입찰을 했던 거고 한국에만 제한돼 한국에만 이제 존재하는 도면상의 전투기였던 거죠. 그래서 F-15 기종을 이미 이제 한국 공군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개조한 것을 차세대 전투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 이렇게 만들어진 비행기도 아니고 검증도 안 돼 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 F-15SE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나오고 보니까 이 성능에 차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공군만을 위해서 개발되는 모델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품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된 부품이 아닐 테니까 부품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이제 이게 F-15SE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입찰을 했으니까 사업비 조정 등은 할 수 없고 그대로 간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최종 이제 채택 여부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 방위산업 추진위원회에서 원안을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안은 이제 F-15SE가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부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부결이 된다면 이제 사업 공고에서부터 예산 승인 등 모든 절차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한편에서는 좀 이번에 이 유로파이터 탈락이 F-35를 재선정하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현 예산상으로는 이 F-35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이 유로파이터와 그런 면에서 유로파이터와 F-15SE가 후보로 올라가면 유로파이터를 선정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F-15SE랑을 비교했을 때는 작은 트집을 잡아서 유로파이터를 탈락시킨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F-15SE 경우에 성능 면에서 논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F-35A를 이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임기 말에 기종을 선정하려다가 한미정부 간 이 밀약설이 불거지기도 했었던 거고요. 불분명한 이유로 기존 선정을 4차례나 미뤘으며 지난달까지 총사업비 증액을 계속 시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난 18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성명을 통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이 차세대 전투기 가격 입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F-35A를 제안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는 듯한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서 F-35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예, 뭐 방위산업청이야 이 내려온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뭐 별다른 의견을 내긴 어려울 테고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은 뭐 청와대의 의중이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겠죠. 이제 이전부터 F-35 선정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간의 밀약설이 익어 왔었고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이게 한편으로 이제 F-35가 이 미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이제 팔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한국에는 꼭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이 F-35 같은 경우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종대 이제 디펜스 21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미국이 이 F-35 전투기를 반드시 한국에 판매를 해야 한다라고 이전에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F-35의 경우에 최초의 투자 국가들이 빠져나가고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일제히 도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걸로 돌아서 버린 상황이죠. 계속 이게 완성이 안 되고 계속 보완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미국은 이게 전 세계 이 6,000대 전투기를 이제 생각해서 3,000대를 미국이 사용하고 나머지 3,000대는 해외에 파는 것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제 계속 수요가 살려고 하는 국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또 이제 개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비행기의 단가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이 미국과의 뭐 동맹에 목을 매는 이런 나라들을 추가적인 구매국이나 생산국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뭐 경기 침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라도 팔아야 이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문제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언론들을 보니까 미 군산 복합체들이요 무기를 만들 때 이제 미국의 한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부품들을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무기를 잘 파는 것이 고용 등의 지방 정부의 경제 여건과도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을 늘려고 하고 있는데 고액의 무기를 팔고 싶어하는 요구는 당연히 상당히 크겠죠. 이러한 상황이니까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어떨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무기 구입 같은 경우에 이제 사는 사람이 원래 갑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갑이 돼야 되는데.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을이 되는 거, 을이 상황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한 달 내로 이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이 또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이고 예,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니만큼 이 추후 논의 과정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지난 8월 14일이었죠. 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폐쇄 위기를 넘기고 다시 가동을 하게 돼서 참 이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지난 시간에 저희 방송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받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간 협상에서 이 박근혜 정부는 이 공단 가동 중단이 전적으로 북측의 책임이고 우리 쪽이 북쪽을 자극한 부분에는 이제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을 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협상 중에 이제 북한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상 대표를 교체했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제화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이 개성공단 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국제화가 진짜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0년간 공당 조성의 공정률이 애초 계획이 10%도 안 되는 등 그간 우리 쪽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쪽 요구가 북쪽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고 무리하고 설득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네,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북쪽이 받기 어려운 이런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과연 개성공단 재개 의지가 있느냐, 이 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런 뭐 이 저희 예상을 깨고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뭐 예상이 틀려서 결과적으로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협상 내용을 살펴보죠. 이 재발 방지 문제는 어떻게 좀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합의문 1조를 보면 이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대한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문장 맨 앞에 남과 북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재발 방지 문제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뒷부분부터 나오는 걸 보면 이 나온 내용이 대부분 이 남쪽이 요구한 겁니다. 남쪽의 주장입니다. 이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명시된 게 통행 제한이나 근로자 철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뭐 안정적 통행이나 정상 출근, 뭐 기업 재산 보호 같은 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남측이 북측을 자극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뭐 그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죠. 어떤 경우에도 뭐 정세의 영향을 받으면 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의 설명대로 이 구체적 내용 대부분이 우리 쪽에서 요구한 내용이고 북쪽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남쪽이 북쪽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북쪽의 주장은 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이 북쪽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까지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2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합의문 2조는 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쪽의 요구, 뭐 신변 안전, 투자 자산 보호, 그리고 뭐 삼통 문제, 그러니까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장하는 이런 합의인데요.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또 크게 논란이 됐던 국제화 관련 부분은 3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 3조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예, 3조에는 이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 외국 기업 유치를 장려하고 그리고 노무, 세금,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의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또 생산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 해외 투자 설명회 추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일단 국제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이 대북 제재 문제인데요. 외국 기업 유치를 장려하거나 해외 투자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건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개성공단에는 이 미국의 이 대북 제재로 고성능 컴퓨터나 이 전략 물자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자나 기계, 자동차, 뭐 석유나 석유화 이런 거대 산업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전보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해도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제 수출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가 예전에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타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케아라고 합니다. 이케아라고 이제 유럽의 유명한 세계적인 가구 기업이죠. 예, 자기들이 봐도 이제 주요 산업이 들어가는 건 어려우니까 네. 이제 가구 기업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물론 뭐 이케아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고 실익이 없다라는 예, 판단을 해서 이제 뭐 이사회 같은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무진에서 바로 예, 이렇게 폐기가 됐다고 하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없는 한 뭐 외국 기업 유치 장려나 투자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산 제품의 3국 수출 시 특혜 관세 인정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 뭐 이런 내용 역시 예,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 가령 이제 지금 한미 FTA의 이 개성공단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합의 내용이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자 이렇게 하면 이 미국이 과연 이걸 들어줄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실제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뭐 방안을 강구한다 뭐 이 정도 뭐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 합의문 3조 3항에는 이 노무, 세금,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요. 뭐 보험이야 뭐 그렇다 치고 뭐 노무나 세금, 임금 같은 문제는 나라별로 다 다른 실정인데 이 국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좀 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세금 문제를 보면 뭐 지금 개성공단의 세금 제도는 뭐 거의 뭐 특혜 수준입니다. 일단 세율이 14%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법인세가 한 20% 정도 되죠. 거기다가 이제 우선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5년간은 예, 법인 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예, 그 후 3년간은 절반인 7%만 부과되게 돼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의 세제를 이제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세금을 올려야 되는 거죠. 네. 예. 뭐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개성공단의 임금 수준은 중국의 절반 수준이고 베트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적 수준으로 한다 이러면 뭐죠? 그러니까 임금을 마찬가지로 임금을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국제 수준이 미국 수준이냐, 한국 수준이냐, 뭐 중국 수준이냐, 뭐 아니면 뭐 방글라데시 수준이냐, 뭐 이런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나 임금 문제 관련해서는 뭐, 예, 국제적 수준으로 한다는 말은 뭐, 개성공단의 임금과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예, 그런 얘기들을 이 합의가 된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노무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측 근로자 개인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고할 수도 없고요. 북쪽 정부가 근로자를 모으고 인사 조치도 이제 북쪽 정부가 하는 거죠. 뭐 기업들이 건의는 할 수 있으되 인사권이 북한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작년 25회 방송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고의 위협이 없죠. 기업가에 의한 해고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북쪽 근로자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뭐 하인처럼 부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무 문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자 이거를 이제 그런 주장이 이런 합의가 이제 이걸 바꾸자 이 제도를 바꾸자 이런 거면 이거는 이제 체제 변경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바꾸는 이런 요구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예. 그런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4조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오는데요. 네,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데요. 네, 이게 설치가 되면 이제 개성공단 운영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쪽하고 논의를 하면서도 전권은 북한이 행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결정을 남북 공동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토 내 공단의 운영권의 절반을 남쪽에 주는 거죠. 여기에 그간 이제 남쪽에서 요구해왔던 사안들을 집중 논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문에 보면 피해 보상 문제, 그리고 뭐 삼통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간 요구해왔던 것들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 주권의 일부를 넘겨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파격적인 예,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양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이 재발 방지나 국제화, 남북 공동위원회 같은 거의 모든 사안에서 예, 제가 보기에 이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자존심하면 세계적으로도 이 둘째가라고 네, 서류할 그렇죠. 북한인데 이렇게까지 양보를 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북한의 협상 목표가 뭐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거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우리 쪽에 사과를 받아내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개성공단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거였다는 걸로 보입니다. 예, 협상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면서 사실상 공단을 폐쇄하려는 자세로 나오니까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뭐, 그 이유가 이제 뭐 달러 박스이건 뭐 미국에게 남북 대화를 보여주는 것이건 뭐 다 죽어가는 남북 관계를 회생시키겠다 뭐 이런 것이건 간에 예,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을 살리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 뭐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이 깨진 것도 이 부분이죠. 북한이 이렇게까지 양보할지 몰랐다 이런 게 예상이 깨진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이 원칙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 의외로 미적지근한 좀 홍보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야 이제 북한을 길들였다 우리가 뭐 원칙의 승리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별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뭐 일부에서는 뭐 합의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보도들도 조금씩 나오고요. 그래서 또 이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박근혜 정부의 내부적 협상 목표가 이 어떤 뭐 북한을 길들이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폐쇄의 책임을 북쪽에 넘기면서 공단을 폐쇄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북한이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도저히 이제 협상을 깰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뭐 박근혜 정부도 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흥이 잘 안 나니까 예, 지금 이렇게 미적지근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이 원칙의 승리를 한 게 아니라 공단 폐쇄라는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재밌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국민들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사실상 공단을 폐쇄하는 기조이긴 했었죠 기간에. 네. 네, 어쨌든 개성공단 합의 직후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나오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상황 전개가 나쁘지 않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남북이 지금 국면을 잘 발전시켜서 다시금 화해 국면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